기업의 미래에 투자하라. 그러니까 저는 뭐 가치 투자를 끊임없이 강조하는데 단기 급등했을 때는 저는 저 자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스템 매매로 다 자르게 만들어 줍니다. 자, 문자만을 생각하지 말고 시스템으로 설정하고 나가세요. 시스템 설정하면 알아서 기계가 알아서 잘라주니까 여러분 편하게 들고 갈수 있습니다. 특히나 비중을 많이 들은 사람들은 조정 들어갈 때 무서우니까 그럴 때 언제나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 나가는 거.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시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 뭐 오늘 뭐 아침부터 보니까 미국 선물 뭐 선물이 어떻게 됐다 뭐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도 그렇습니다. 장 끝나고 남은 장외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것까지 다 들여다보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 우리가 트레이더입니까? 그런 걸왜 봐요? 안 봐도 됩니다. 오늘 아침부터 뭐 선물이 뭐 105포인트가 올라가서 뭐 폭등이 나왔느니 어쩌니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죠?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어떤 종목, 좋은 종목을 사서 들고 가느냐. 그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 가치에 따른 기업의 미래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기업의 미래를 보는 것이지 여러분이 아나요? 저나 아나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좋은 기업을 믿으면 그 사장님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거. 그죠?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동업자이기 때문에 돈을 벌 수밖에 없죠. 이걸 가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종목을 매수할 거냐?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시장 상황을 보면, 저는 뭐 끊임없이 가치 투자를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될지를 계속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오늘은 또 하나 이제 가겠습니다. 자, 오늘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종목이 오늘 그 뭐죠? 싱가포르에 있는 펀드, 저 국부 펀드가 아마 장외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장외가 220만 주를 장외 거래를 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떨어질 겁니다. 그걸 각오하시고 또 기다리시면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미리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갖고 있는 사람들. 자, 시장 상황 어떻게 보자고요. 그죠? 첫 번째가 뭘까요? 네, 첫 번째가 코로나19로 인해서 3월, 그래도 3월 달에는 수출이 선전했어요. 작년에 비해서 0.2% 감소해서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이제부터가 문제잖아요. 4월 달부터. 그죠? 4월 달부터 전 세계가 지금 다 막고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워. 주력 품목이 OLED, SSD, 그죠? 전기차, 고부가치 품목, 바이오 헬스, 화장품, 정밀화학 원료, 플라스틱 제품들이 7대 품목이 그죠? 증가 그중에서 5개가 수출이 증가했다 그래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이제 그 집콕으로 인해서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쇼핑, 게임 등을 위한 온라인 트래픽이 급증한 결과로 반도체, 컴퓨터, 가전, 무선, 통신기기 분야가 아마 나아질 수 있고요. 서서히. 그 다음에 진단키트 수출은 1월달 수출의 더블이 2월달, 또다시 더블이 3월달입니다. 그러면 진단키트 끝났을까요? 저는 안 끝났다고 보는 거죠. 이게 지금 그죠? 끝났다고 보지 마시고, 자, 오늘은 어떻게 하고 있나 보자. 얘는 또 올라갔죠? 또, 랩지노믹스. 조정은 받고 가야 돼요. 부기부기 님도 어서 오시고요. 또 누가 있나요? 미코. 요즘 많아요. 그 다음에, 바이오니아. 그죠? 이번에 루마니아 수출한 바이오니아. 그 다음에 또뭐 있나요? 예. ED. GC, 그죠? 또, 진원생명과학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죠? 얘는 뭐 관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자꾸만 여기에 매달리지 마시라고요. 그냥 수혜를 좀 나가는 거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네. 그죠? 그 다음에 바이오니아, 그 다음에,
히온스가 납품하는, 그 다음에 EDGC, 이런 종목들이 지금 조정을 받았지만, 조정받고는 또가 되겠죠. 왜 그렇죠? 1분기 실적들이 다 좋아질 수밖에 없죠. 1월, 2월, 3월이 뭐죠? 더블로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수출 실적이 전 세계 117개국이 우리나라의 진단 키트를 받으려고 아우성이죠. 자, 지난번에 수젠텍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청와대 청원이 들어간 게 뭐죠? 진단 키트에다 전부 다 독도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진단 키트 독도 대한민국 거라는 걸 확실하게 인식시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 지난 무료방송에서도 얘기했죠. 자,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일본 애들 자꾸 장난치니까, 그죠? 확실하게 대한민국 거라는 걸 심어주는 가장 좋은 거. 전 세계에, 그죠? 대한민국 진단 키트가 나가니까. 중국 거는 지금 불량에다가, 그죠? 마스크까지 불량. 저도 중국 거 마스크 살라고 그러다, 싸니까 살라고 그러다가 멈췄습니다. 우리 아이가 10개에, 그죠? 부자 언니 어서 오시고요. 10개를 사왔는데, 그, 뭐죠? 실리콘으로 된 그, 10개를 사왔더라고요. 쓰기는 상당히 그, 부착되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 중국 거예요. 그래서, 야, 숨 쉬는 게 너무 편하더라는 거예요. 아, 숨 쉬는 게 너무 편하면 이거 불량이구나. 비상용으로 샀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할수 없이 저도 마스크를 10개를 사면서 거기에 이제, 50개가, 7개구나. 7개에 50개가 그, 뭐죠? 부직포가 이렇게 부착시키는 거 있죠? 국산, 그걸 샀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아마 조정을 받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실적은 개선될 게 뻔하니까, 그죠? 조정받아서 올라갈 때더 사시든지, 그죠? 수익을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인가요? 국무장관이,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에게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킬 방법과 필요성을 갖다가 논의하면서, 제발 좀, 러시아하고, 그죠? 싸우지 마라. 러시아도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우디는 그 손익분기점이 25달러래요. 사우디는 50달러 정도 되고요. 미국은도 역시 40달러가 넘어야 이제 셰일가스가 본전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저렇게 떨어지게 되면 지금 뭐 40달러죠? 50달러가 넘어야 이제 아마 셰일가스가 40달러 넘어가면서 손익분기점이 가는데 아직은 팔아봤자 돈이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난리가 났죠. 올해 성장률을 마이너스 2.7%? 아니 지금 죽겠는데 말이죠. 그만 좀 싸워. 니네 돈 많다고 이렇게 싸움질 하냐? 그래서 러시아하고 되면 뭐 우리나라는 우리도 지금 국부 펀드 있어서 끄떡없다. 러시아도 한방또더 해가지고 싸움질해서 지금 유가가 또 오늘 모르겠어요. 얼마나 떨어졌는지 여러분이 유가를 한번 보면 지금 상당히 네, 워싱턴, 그, 텍사스 정제유가 20.31달러죠. 황금 열매 좀 넣어서 오시고요. 두바이는 22달러. 자, 여러분이 팁을 드리면, 자, 이것이 이제 바닥치고 올라가, 유가가 자꾸 올라가는데, 그러면 누굴 투자해야 돼요? 아, 지금 ETN 투자한다고 지금 원유 선물 뭐, 그냥 거기 들어가고 아우성입니다. 아직 몰라요. 20달러 깰지 안 깰지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추세 전환해서 20달러 깨고 올라가는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누굴 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팁을 드리잖아요. SOE를 사지 뭘그 ETN 나 탄다고 거기서 쫓아가서 선물 그냥 산다고 아우성입니까? 그때 슬슬 SOE를 사면 되지, 그죠? 지금 뭐 사요? 기다려야지. 아, 쟤네들 슬슬, 그죠? 가만히 보면 슬슬 기고 있죠. 이런 이거 팁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건안 배우고 맨 부실 종목 차트만 보고 그냥 그런 것만 살라고 그래. 옆으로 길게 이렇게 쓰지요. 알았어, 너 추세 전환 나갈 때 내가 슬슬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게 팁이라는 거예요. 주식을 보는 눈. 그죠? 유가 떨어져? 알아서 더 떨어져라, 더 떨어져라. 그러면 이제 폭락하면 얘가 다시 추세 전환 나갈 때 여러분 슬슬, 아, 얘가 이제 슬슬 매수해도 되겠구나. 그러면 돈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그게 안목이잖아요. 유가가 올라가야 정제 마진이 크고 3개월 선물로 샀기 때문에 얘는 정제 마진이 점점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돈 벌겠네. 아 그렇게 동업하는 거지 뭘 다른 거 해요. 그죠?
그냥 떨어지는데 이텐 들어간다고 그냥 그저 이제 금방 올라갈 거라고 그냥 탁 들어가다가 이제 더 떨어지면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시장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거니까 시장을 예측하는 것보다 종목을 예측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어떤 종목을 사갖고 갈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뭔 종목을 사서 들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또 봅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저래서 단가 50달러 넘어야 되는데 싸움질을 하고 있으니까 아주 그냥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죽을 맛이죠. 야, 그만 좀 싸워. 사우디에다가 압박을 가했죠. 그럼 조만간 뭐 좋은 일이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잘 협의가 됐는지.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수소차 보급의 충전소 확대를 서울시하고 현대차 업무협을 맺어서 충전사 인프라를 더 구축하겠다. 근데 지금 워낙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도 서서히 간다고 그래서 너무 빨리 서두르지 말자. 시장은 상당히 어렵다. 그나마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대차가 좀 팔렸나 봐요. 그러니까 아까 수출 실적에 자동차, 전기차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런 걸 보시면서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은 4월 달 실적을 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지시장이 갈수 있는 방법을 알수 있는 건 뭐라 그랬죠? 잠시 후에 또 보더라고요. 또 한국의 위상이, 국제적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죠? 미, 유럽, 제발 수출해달라. 그죠? 지난번에 그 헝가리 국제 수송기를 갖다가 유로 수송기를 갖다가 군 수송기를 이제 인천공항에 두 번이나 와서 그죠? 방호복하고 진단 키트를 갖고 간 것이 루마니아잖아요. 그런 게 뭐예요? 그럼 진단 키트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서 더 많이 팔리겠죠? 4월 달엔. 지금 뭐 미국도 뭐 폭발하고 있고요. 지금 일본 어제부로 3천 명이 도쿄에서 뭐 나왔다 어쩌다 그래서 속보가 나오던데.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월남원 이제 판별을 잘못했죠.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이 잘 대응해서 올림픽을 대비해서 잘 대응했기 때문에 일본은 아마 굉장할 거다. 그래서 베트남이 어디를 붙었어요? 일본에 붙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일본은 기술이 없어. 그죠? 바이오 기술이 없대잖아요. 일본 의학자가 나와서 TV 인터뷰하는데 바이오 기술이 없어서 능력이 안 된대. 우리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폭발적으로 나오겠지. 그동안 검사 안 했다. 검사 들어가니까 이제 폭발적으로 나오겠지. 난리 났지. 그죠? 자. 도쿄에서 그냥 뭐 어제 뭐 240명? 자, 우리나라 지금 100명 나올 때 거기는 240명이 급증하고 있다. 그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죠? 아베한테 대한민국 가서 무릎 꿇어라. 엎드려서 절하라. 도와달라고. 그죠?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하다. 그죠? 심각하다. 전 세계가 심각하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위상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진단 키트 팔아줘.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죠?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다 합심해서 잘해야 됩니다. 그죠? 이것은 국민적으로 우리가 IMF 겪은 것도 잘 극복한 것도 똑같이 이번에도 잘 와서. 그래서 핀란드에 또 이번에 또 재밌는 일이 또 하나 벌어졌죠. 이 국제적 위상이 나왔다는 게 뭐냐 하면, 핀란드 피네어 전 세계로 있죠. 1회에 1,500건씩. 자기네가 능력이 안 되니까 1,500건씩 2주간에 걸쳐서 18,000건을 한국에서 검사를 대신해 주라. 의사가 없어서, 그죠? 너무 바쁘니까 할 수가 없어서 비행기로다가 전 세계를 띄워가지고 한국에다가 샘플을 갖다가 주고서요. 검사해서 보내달라는 게 돈이 얼마 들리면 5배가 더 들어요. 자기네 6만 7천 원들걸 한국에다 갖다 주고서 검사 대신 해달라 그러면 자그마치 33만 얼마가 든대요. 그런데도 하고 있어요. 핀란드가. 그럼 대한민국을 갖다 깔보고 했던 나라가 어디냐? 일본. 두 번째, 베트남. 베트남이 일본에 붙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본에다 뭐가 도움을 받으면 될줄 알았다가, 일본은 그때 질문했더니, 일본은, 아, 우리도 못합니다. 우리도 바쁩니다. 아니, 베트남 어디가 붙어요, 이제. 한국에서 이제 굽신굽신 해야 돼요. 빨리 이제 한국에다 도와달라고. 지금 아마 울고 있을걸요? 심각하죠? 걔네 삼성전자가 진짜 빠져나와서 한국으로 다시 와버리면요. 그냥,
박살납니다, 정말. 근데도 까불고 있어요. 그죠? 거기다가 또 스웨덴이 또 우습게 봤다고 그래, 한국을. 그죠? 그랬다가 지금 이제 아우성 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불안감이 팽배하니까 뭐죠, 핀란드에서도 자기네가 검사를 못해서 한국에다가 18,000건을 갖다가 비싼 돈을 들여서 전 세계로 샘플을 들고 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러면 한국의 위상이 전 세계로 퍼지겠죠. 중국 거는 파는 건 불량에다가, 마스크 불량에다가, 체코, 그 다음에 필리핀, 그 다음에 스페인, 그 다음에 독일, 난리가 났죠. 영국은 아예 그냥 뭐,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화이 니네들 절대로 안 쓰겠다.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동안에 쓰겠다고 그랬었는데요. 미국에 반대해서, 그죠? 자, 이제 화웨이가 죽으면 삼성전자는 더 커지겠죠. 그래서 어젠가 그저께 보니까 화웨이 회장이 이제는 복구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아니 뭐 유튜브 안 되는데 뭐 누가 그 스마트폰 삽니까? 삼성전자에 지금 5분의 1 토막났더라고요. 판매량이. 유튜브 안 되죠? 안드로이드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팔리는 거죠. 그죠? 자, 개미들은 또 지속되는 동학 개미 운동. 지금 이제 지난번에 45조 1,600억까지, 그죠? 예탁금이 늘었었어요. 지금은 이제 줄어서 43조가 아직도 가고 있는데요. 예. 앞으로도 더 개인들은 또살 거예요. 오늘 한번 잠깐 볼까요? 투자 집계로 가면 시장이 떨어지면 개인들은 계속 오늘 4월 2일이죠. 어제도 1조 2천억을 샀어요.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개인들이. 오늘도 개인들만 사죠. 기관이 오늘 코스닥을 좀 사고 있네, 금융투자가. 오래간만에. 그죠? 어제 연기금 바보 같은 짓만 하고요. 그죠? 그 시장 안 좋은데 더 갖다 팔고 앉았어요. 단타 칩니까? 연기금이? 뭐 하는 거예요? 돈다 잃어버리고. 작년 연기금이 11조를 까먹었어요. 미쳤다니까요. 11조를. 다른 외국에서 11조 보러 온거 대한민국에서 11조를 까먹고 앉아 있어. 국민 세금 다 갖다 걷어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연기금이에요. 자, 시장은 시장은 뭐 그죠?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 지금은 누구 장이냐? 잘 보시죠. 네. 보면 대형주는 역시 힘들지만 중형주는 어때요? 예, 신고가 행진을 갔었습니다. 소형주, 중소형주가 강한 거예요. 시장이 어려우니까. 시장이 어려울 때는 중소형주가 강합니다. 코스닥도 똑같습니다. 예, 100종목, 그죠? 중형주, 그죠? 안 빠지죠? 소형주, 안 빠지죠? 뭐예요? 중소형주 장이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대형주에 몰빵한 사람들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죠? 중소형주장. 빌 게이츠 고문이 오늘, 그죠? 미국의 외출 금지령을 텍사스 주 10개 주가 외출 금지령을 발동했고, 그죠? 예, 더 많은 검사를 진행해야 되고, 의료봉사자가 얼마나 있을지 그게 걱정이다. 자, 나라를 봉쇄해야 된다. 지혜를 모아서 님도 어서 오세요. 이렇게 지금 오늘 빌 게이츠가 얘기하고 있네요. 세 가지 조언 그래가지고요. 자, 자유롭게 돌아다녀서 한국처럼 계속해서 검사를 빨리 서둘렀으면 그죠? 우리도 사실은 조금 더 빨리 서둘러서 그죠? 외국에 들락날락하는 대한민국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공항이나 항만에서 빨리 검사를 했었으면 지금보다는 많이 더 됐을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남죠. 빨리 서둘러서 대응 정책을 썼으면 더 좋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하죠. 자, 어쨌든 잘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그 약한 사람들,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사람들이 주로 그 무슨 요양원 같은 데서 상당히 빨리 퍼지니까.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주식을 어떻게 되냐? 자, 한번 상황 보죠. 월별 수출액입니다. 대한민국에. 자, 오늘 0.2% 3월 달이, 자, 2월, 1월 달, 2월 달은 증가했는데, 3월 달이 0.2%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작년 3월에 비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제부터가 문제죠. 4월 달부터. 전 세계가 지금 봉쇄 작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이겨내실까? 그렇지만, 아랍에미레트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 거기서 봉쇄를 대한민국에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우방국인, 대한민국의 진단키트 제일 먼저 보낸 것이 미국.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끝까지 아랍에미리트 우리나라 저기는 봉쇄를 안 했대요. 국민들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인도네시아. 네 번째가 이번에 도와준 게 어디죠? 루마니아요? 예, 헝가리 배 사건 때 도와준 헝가리가 됐죠. 아마 베트남이 잘했으면 베트남이 네 번째, 세 번째나 네 번째 가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를 배신하고 어디요? 일본에서 도움받으려고 했다가 그죠? 지금 베트남이 울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수출 실적이 지금은 3월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4월은 상당히 4월 달, 5월 달부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봐야 된다. 그죠? 그렇지만 좋은 종목은 그래도 가야 된다는 것은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자, 대규모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가는 때 전략.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의미가 아직은 퇴색되고 좀더 기다려야 된다는 상황은 확실한 겁니다. 너무 서둘리지 말자. 아까 차트는 봤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기업을 꾸준히 보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쫄지 말자. 시장이 떨어져. 어휴, 오늘 또 폭등 나가버렸네. 저거. 진짜 멋지네요. 이거다가 또 나가버렸네. 어휴. 멋지게 나가네요. 아유, 갭상승 나가버리고. 자, 시장이 폭락했는데도 좋은 종목은 이래요. 뭔 일이에요? 그죠? 또 볼까요? 아, 이건 뭐예요? 왜 나가요, 이거? 이거 왜 나가는 거죠? 아, 시장 폭락했어요? 예, 아무 이상 없는데요? 그죠? 아무 이상 없죠? 여러분, 뭐 사야 돼요? 집콕이니까 제일 먼저 사야 될게 삼양라면이잖아요. 아, 이걸 가르쳐주면 사고, 안 가르쳐주면 안 사나요? 삼양라면. 네? 집콕. 삼양라면, 왜안 나와? 삼양라면이 아니라 삼양식품. 아이, 죄송합니다. 삼양식품. 아, 시장이 하락하는데 얘는 나가네요? 그죠? 시장이 폭락해서 이제 큰일 났다고 그러는데 왜 나가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투자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또 나가네, 저것도. 뭔지 몰라. 강하게 나가고 있네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는 것 중요하다. 그죠? 또, 그래서 우리는 주식시장에 좋은 종목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 같이 또 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이 꼭 봐야 될 종목 하는 것이 여러분이 주식수를 놓치지 않다면 장기 투자 갔을 때 분명히 여러분의 이 또한 다 지나가는 겁니다. 가장 이제 신용 투자의 급증이 지수하라고 그동안에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다시 늘어가고 있습니다. 신용은 비싸요. 차라리 저는 그런 겁니다. 신용하지 말고 차라리 뭐래요? 차라리 대출받는 게 낫다. 또 늘었습니다. 어제 1000억이 늘었네요. 그렇죠? 10조 3천억 했다가요. 10조 3천 500억 했다가 3,800 갔나요? 그랬던 것이 6조 3천억을 줄었다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지금 신용이 또 늘고 있어요. 시장이 지금 확실히 갔나요? 아직 몰라요. 차라리 신용 비싼 이자 쓰지 마시고, 네? 비싼 이자 차라리 대출받는 것이 훨씬 쌉니다. 그죠? 대출받는 것이 훨씬 싸요. 이자. 금리가 뭐 지금 뭐 예금 금리가 얼마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형편없잖아요. 자, 신용 이렇게 늘었다가 10초 3,800 늘었다가요. 그죠? 19년 늘었다가 폭락했다가 다시 했다가 폭락했다가 또 나가죠, 지금. 다시 6조 3천억까지 갔다가 또 떨어지고. 그럼 개인들은 매일 돈만 깨지는 거예요. 그죠? 정보는 다 주고 라임은 이번에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줄줄이 구속. 이런 부실 종목 추천해가지고 다
깡통 만들어 놓고, 사장이 뭔짓 했어요? 사장님이 그저 횡령에다가 회사를 차렸죠. 그게 뭐였더라? 잠시 후에 볼 거예요. 재밌습니다. 자, 그러니까 개인들만 또 4천 명을 또다 뭐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거품과 붕괴의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값비싼 교훈은 뭘까요? 장밋빛 전망이 넘칠 때 바로 미래 수익 가장 낮은 시점이고, 시장이 얼어붙을 것 같은 때가 미래 수익 가장 높은 시점이라는 거. 이 투자의 내기 등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남들이 겁먹고 있을 때 욕심을 부리고요. 남들이 비관적일 때 시장이 바닥하니 시간이 경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러분은 절대로 부실 종목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는 것은 결국 좋은 기업이라야 됩니다. 그죠? 시장에 이제 악재가 살았으니까 또 들어가야 되나요? 아직 기다려야 돼요. 급할 거 없어요. 돈은요, 우량한 종목이라니까. 여러분의 현금은 우량한 종목. 그래서 주식투자 3원칙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몰빵하면 다 돈을 벌것 같지만 안 그렇잖아요. 그죠? 자, 미국 시장이 이번에 하락폭이 코로나19로 다우지수가 23%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옛날에 사스 12.8%, 에볼라바에서 5.8%인데 최고에 하락했죠. 지금도 굉장히 어렵죠. 그때 당시에 간게 이제 솔고바이어인데, 솔고바이어는 상장 폐지 쪽으로 가고 있죠. 예, 그쪽도 어렵고요. 요즘에 이제 또 에그플레이션이 곡물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뭐 광님이 간대더라, 또 뭐가 간대더라, 그 다음에 비료 종목이 간대더라, 뭐 아우성 났습니다. 아니, 비료 종목이 지금 가가지고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까? 그나마 좋은 기업만 사라고 여러분 전체 종목을 다 보여드린 겁니다. 아직도 여기도 더 많죠? 예,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오늘 나갔나? 볼까요? 상 나갔다고 쫓아가서 매수했다가는 코피 터진다. 그죠? 그랬다고 이거 뭐 농약하다고 뭐 효성, OMB, 비료 종목 이런 거 산다든지, 그죠? 또 인생이 모장님도 어서 오시고요. 또뭐 동방아그로, 이건 무슨, 그죠? 농약해가지고 지금 뭐 농사 종목이 상상이 손에 저기 이익을 볼까요? 저는 반대하는 겁니다. 정말 좋은 종목만 사보세요. 그죠? 이런 거 사지 마시고요. 차트가 자꾸 바닥이라고 샀다가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부실 종목인지 뭔지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종목만 살라고 그냥 애씁니다. 그죠? 자, 식약처가 이번에 그 국내 7개사가 개발한 코로나, 코젠바이오텍, 시젠, SD바이오센스, 솔젠트, PCL, 및 넷지노믹스, 캔서롭, 이것이 이제 식약청에서 허가낸 종목이고요. 지금 이제 수젠텍은 진단 키트는 유럽 최외 진단 인증을 받은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색깔이 있는 것은 상장 기업이고 나머지는 비상장 기업입니다. 얘는 또 캔서롭은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해서 정지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솔젠트를 이제 팔고 있는 기업이 누구냐면 16.3%를 보유한 기업이 EDGC예요. 그래서 EDGC가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도 이번에 루마니아 수출하는 것이 바이오니아고, 그죠? 여기다 보면 이외에 바이오니아, 거기다가 뭐 상당히 많죠. 그다음에 또 휴원스는 또 큐렉스? 아, 갑자기 잊어먹었네. 거기도 지금 또 대신 파는 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 궁금할 테니까. 그죠? 굉장히 많아요. 한 20개 돼요, 20개. 근데 이걸 여러분이 다 그걸 투자할 거냐고요. 그죠? 그중에서 강한 종목만, 이제 돈을 버는 기업만, 더 좋아질 가능성 있는 기업을 매수해서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어디 갔냐? 이거구나. 그다음에 뭐 관계 회사에 됐던 것도 S맥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또 바이오니 오상자이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바미셀, 또 바지택매드. 이번엔 뭐 연구한다 그런 게 HLB가 또 나왔고요. 그다음에 판골 젠큐닉스. 이거는 지금 나와 있지만 그것에 판골을 가진 게 누구냐면 또 휴원스. 그다음에 뭐 테라제니텍스. 이거 다살 건가요, 여러분? 그죠? 그다음에 강원. 야, 뭐 이렇게 많아요? 강원. 그다음에 진매트릭스. 또 누가 있나요? 이제 백신 개발 착수한다고 또 HLB. 이게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오상자일은 오상 헬스케어. 식약처에서 뭐 수출 승인 받았다, 어쩌다, 뭐 이렇게 또 나오고. S목은 관계의사 다이노나? 에,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또. 또 아미코젠. 도대체 이거 몇 개입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휴마시스. 자, 이렇게 많은데 또 엔지캠 생명과학 했나요? 엔지캠. 자, 이렇게 많아요. 제가 조사한 거 배우면 이래요. 그거 다 사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필요 없고요. 좋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가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 쟤는 또 상락하려고 난리나? 왜 아침부터 이렇게 급등 나가고 난리야? 그쵸? 자, 시장에 보면 아직 안 왔으니까 좀 기다리시고요. 예, 가치 투자는 그래서 힘들어도 그죠? 예, 이 전체 투자 기간에 2 내지 7%에서 예, 80%의 수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 잘 좋은 종목을 샀으면 여러분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지키라는 것은 주식투자 3원칙입니다.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비중의 원칙, 분산의 원칙, 자금 관리, 현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야, 이번에 돈만 갖고 있었으면 그냥 주술 수 있었는데. 그죠? 그래서 이 균형 잡힌 여러분이 투자하면 넘어지지 않고 평생 행복한 투자로 갈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죠? 집콕이 되니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죠? 농심하고 삼양식품이죠. 저는 농심 사지 말고 삼양식품 사라고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그죠? 삼양식품 또 올라갔습니다. 최근에도 또 샀죠. 삼양식품. 우리는 최근에 또 샀습니다. 농심도 가겠죠. 당연히. 근데 성장은 누가 잘해요? 삼양식품이 훨씬 더 성장이 강합니다. 자, 이런 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고요. 템플턴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포트를 구성했다면 여러분이 뭐 걱정할 이유가 있으나요? 제가 끊임없이 계량가치 투자로 여러분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좋은 종목을 가면 틀림없이 돈 버니까 그렇게 편하게 가라. 그래도 그냥 수많은 투자자들이 계좌를 들고 오면 깜짝깜짝 놀래게 만들어옵니다. 부실 종목에다가요. 거기다가 상장 폐지되려고 그죠? 정지당한 종목들이 막두 개씩 나오고 막 그죠? 그래도 부실 종목 추천했다고 좋다고요. 그거 상한가 먹겠다고 붙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정지돼 보니 그때서야 아이고 전문가님 정지됐어요. 빨리 버리라니까 그놈의 상한가가 뭔지 그냥 그러다가 그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자료를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동일 비중 잘 종목에 대한 분석 능력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동일 비중으로 사서 적립식으로 가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꼭 팁을 주는 게 뭐냐 하면 급등 나간다는 종목으로다가 또 차트가 바닥이는 걸 갖다가 정식한다고 거기 들고 있어요. 나중에 그거 다시 살아남으면 좋은 일 벌어진다고.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알수 있는 전문가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런데 정식한다고 부실 종목 들고서 정립하고 있어요. 나중에 살아난다고. 근데 여러분이 알아? 제가 알아요. 모릅니다. 그 기업의 내부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전문가가 그 기업을 다 방문해서, 방문해도 제대로 가르쳐 줍니까, 사장님이?
안 가르쳐 주지요? 그런 그냥 정식을 갖다가 그냥 아무거나 그냥 싸다고 그냥 바닥에 있는 종목, 시래기 종목을 갖다 담고서 나중에 좋은 일 벌어질 거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정식 투자는 시간의 지평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이 망하지 않고 가는 길은 뭐다? 주봉이 우상향하는 종목에다 투자하라는 거예요. 주봉이 최소한 우상향한다고 그러면 아무리 정식해도 여러분이 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왜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그만큼 커지면서 돈을 벌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정식해도 이런 종목을 정식하라는 거예요. 뭐 우량한 종목이든 뭐 부실 종목이든 수많은 여러분들이 증권사 펀드 가입하러 가면 정식 투자하면 돈 번다고. 무조건 정식 투자하면 돈 봅니까? 10년 가더라도 돈못 버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돈 벌기 위해서 제가 정답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정답. 어떻게 주봉이 우상향하는 종목에다 정식하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여러분이 고민해보고 실제로 차트를 검색해보고 그 다음에 주봉이 우상향하는 종목을 내부 사정을 보고 재무 분석을 해보면 돈 버는 기업이 그렇게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런 게다 이러고 정식하면 자녀한테 물려줘도 되고 돈을 벌어도 되고 그저 내가 해도 되고 그러는데 그냥 전문가의 말만 듣고 그냥 차트에 바닥에 있는 부실 종목 갖다가 막 정식 투자한다고 투자하고 있질 않나? 그죠? 또 펀드 매니저들이 다뭐 증권사에서 정식 투자하면 돈 번다고 막 그러면 갖다 그냥 돈 있는 대로 갖다 정식 투자하고 앉아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지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도 이기기 위해서는 주봉상 우상향하는 종목을 그러면 여러분이 검사를 해보세요. 재무 분석을 해보고 그러면 주봉상 우상향하는 종목에 뭐 돈을 잘 보지. 못 가는 종목은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럼 그런 종목에다 정식하면 여러분 질까요? 이길까요? 일가는 이길 가능성이 내가 끊임없는 백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지. 왜?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오, 맞아.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삼성전자를 한번 보자. 왜 이런 데다 정식 투자를 못하고 자꾸 부실 종목에다 정식 투자를 하냐는 거죠. 주봉상, 끊임없이 우상향하는 종목을 가면 여러분이 이겨야 져요. 이기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전혀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냥 그저 부실 종목 사가지고 정식 투자한다고 가가지고 그냥 몇년 들고 갔더니 그냥 깡통으로 가버리고. 자, 그럼 LG전자는 정식 될까요? 안될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걸, 이것만 비밀을 알아도 자, 10년을 들고 20년을 들고 왔는데 LG전자 뭐 있습니까? 정식해봤자 여러분 돈 법니까? 에? 자, 20년 들고 왔는데 돈 벌었냐고요? 그래서 주봉이 우상향하는 종목을 사라는 거예요, 제가. 제가 다 이게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런 걸 정식투자한테 돈을 볼까요? 20년 들고 왔더니 아한테 정식투자했습니다. 돈못 벌어요. 이런 걸 알아야지. 답답하니까 제가, 아, 저걸, 진실을 알려줘도 진실을 볼줄 몰라요. 그죠? 이런 것이 제대로 된 정식 투자가 된다. 정식 투자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여러분이 있는 돈도 까먹고 있는다. 그죠? 저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저는, 그죠? 뭘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거를 아는 게, 그러면 주봉상 우상향한다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커지면서 좋은 기업일 가능성이 99%잖아요. 그죠? 꾸준히 올라간다라는 것은. 야, 맞아. 그 펀드 매니저 같은 데 가서 증권사 가서 정식 투자하면 돈 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펀드 가입하고. 그러니까 깡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아까 봤으면 라인 자산 운용이 세상에 이거 뭐한 겁니까, 이거. 부실 종목 다 추천해가지고 자기네 펀드 종목에다 다 집어넣고 그저 급등 나가려고 딱 버티고 있다가 그냥 안 되니까 뭐 레버리지까지 100%또 레버리지 써가지고 그냥 개인 투자 4천 명을 날려버린 1억 1조 6천억? 이거 강아지 이름입니까? 1조 6천억이?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돈 버는 기업을 동업하라고 그러면 그 말을 못 알아들어. 그죠? 제가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식 투자도 제대로 해라. 재밌는 일 있죠? 쌀값과 아파트 주식과의 관계를 한번.
제가 이제 블로그에도 올렸는데 금리 절벽 은행 간판 예금이 0%대입니다. 0. 지금 75, 0.7뭐 지금 전부 다 은행 금리가 0.7, 1.0도 또 낮춘대요. 왜? 기준 금리가 0.75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은행들이 전부 다 예금이 그럼 은행에다 갖다 넣어봤자 돈 됩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떤 주식을 사야 돼요? 바로 이런 거예요. 주봉이 우상이 하는 종목을 사라는 거예요. 주봉이 우상하는 종목이, 에? 자, 그러면 이걸 보죠. 쌀값이 3배, 20년 전에, 1980년대부터 2019년까지 이게 머니투데이에서 하는 건데요.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이미 많이 보여줬지만, 어쨌든 자료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 40년간 1인당 GDP는 18.5배가 상승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국민 1인당 80년대부터 2030년인가요? 예, 30년 동안 투자한 것이 쌀값이 3배 오르는 동안 강남 아파트 84배 올랐으니까. 아, 그러면 강남 아파트를 지금 사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강남 아파트 사지 않고, 자, 강남 아파트가 2006년에 그야 여러분이 잘 아는 은마 아파트가 16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2000년도 초에는 6억 정도 갔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삼성전자를 85년도에, 그죠? 삼성전자를 사고 강남 아파트를 샀으면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누가 더 많이 벌었을까요? 당연히 삼성전자예요. 이걸 옛날에 제가 인터넷에다 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강남의 개포중공 아파트? 자, 그러면 개포중공 아파트가 그렇게 인기가 좋다는데 재건축으로. 자, 얼마나 올라갔을까? 비교를 해가지고 한번 인터넷에다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예, 막 1985년에 지금까지 35년을 들고 왔으면 787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요? 강남 아파트 18배?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부동산이라는 건돈 버는 것은 많은 돈을 가져야 부동산이 돈을 버는 거지만 적은 돈으로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길은 주식밖에 없는 거예요. 더 많이 벌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뭐죠? 상장을 하면 최고로 많이 벌죠. 기업을 상장하실 때가 최고로 재테크.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많이 돈벌수 있는 방법은 기업을 상장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죠? 주식 투자고. 세 번째가 뭐죠? 채권 투자예요. 그럼 부동산 투자는요? 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부동산 투자는 네 번째로 보는 거예요. 그죠? 자, 작은 돈으로 부자가 될 수, 지금 은행 금리는 얼마예요? 아, 분가 뭐 은행 금리 뭐 따져볼 것도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은행에다 저축하는 게 나은가요? 아, 좋은 주식 사서 이렇게 들고 가서 돈 버는 게 낫죠. 그죠? 얘도 봐요, 얘도. 옛날에 에코프로 사가지고. 예, 100% 나니까. 예, 얼마요? 1300을 벌, 예? 2300을 벌어버리잖아요. 이런 것이 투자지. 전부 이런 부실 종목 사가지고요. 자, 전문가 추천하는 종목들입니다. 이거 전부 부실 종목입니다. 하나가 제대로 된 종목 있나요? 그냥 또 기술이 어쩌고 저쩌고 또 그러면 그냥 그거 정답인 줄 알고 믿어서 갑니다. 이거 다, 이거 뭡니까? 디지털 옵틱 뭐 이런 걸 막, 고용이 좋은 종목이죠. 그러니까 고용이 좋은 종목이니까 수익을 내지만, 그죠? 예? 여러분이 가는 길, 주도주심자님도 어서 오세요. 템플턴은 그래서 초보자를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어디로 가는 길, 투자자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서 저는 뭐 끊임없이 기업을 분석해서 올바로 가는 길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그 부실 종목 만져서 부자 되려고 생각 꿈도 꾸지 마시라. 꿈도 꾸지 마시라. 행복 투자로 가는 거예요. 주식 투자라는 아름다운 동행 행복 투자라는 거예요. 제가 엑스원에 와서 이렇게 했는데 또한 분이 있었다가 이번에 또 어디 나가셨대. 그죠? 저는 뭐 이걸 꼭 강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은 여러분이 평생 투자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원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방송 시간, 그죠? 저 40 강의를 해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본적 분석, 심리적 분석, 그 다음에 자금 관리. 제가 이렇게 갑니다.
자, 여러분이 활용해서 잘 따라오시고, 그래도 많이들 오셔서 저는 감사하고요. 여러분을 잘 이끌어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지표가 하나 나온 게 이겁니다. 뭐냐 하면 이게 경기 선행지수라고 그랬죠. 상당히 급하게 100%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옆으로 쓰죠. 올해 3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 2월 달 경기 지표가 예, 상승을 못하고 옆으로 섰습니다. 제로입니다. 그죠? 계속해서 올라오다가 100을 넘어서 상당히 좋게 가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멈췄습니다. 자, 다음 달에는 아마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조정하고, 지수가 조정하고 가겠다. 이렇게 보시라는 거죠. 이것을 지수 예측하는데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이해가셨죠? 이거 참고하시고요. 매주, 매달 월요일, 뭐죠? 꿀벌이님도 어서 오시고, 매달 말에 발표를 하니까 한국은행에서 통계에 들어가서 보시고,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갑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뭐냐? 주식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주식은 투자자가 시장 변동성에 신경을 쓴다고 수익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하락세가 상승세로 바뀌지도 않아요. 근데 떨어져 있으면 겁을 내죠. 투자자들은 본업인 직장과 부업인 주식 투자 사이에 자신의 역량을 집중하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아, 근데 직장 나갔는데 거기 가서 스마트폰 키고 있다 그러면 사장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사장은 월급을 주고 여러분을 고용했는데 나는 일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열심히 일하신 건 일하시고, 그 다음에 주식은요, 직장 다니는 사람 저녁에만 해도 돼요. 그죠? 저녁에만 해도 됩니다. 좋은 종목 사서 가는데 뭐 그냥 아침부터 나눈 비비고 그냥 열심히 그냥 주가 쳐다본다고 여러분이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스마트폰을 자꾸 들춰보고 가만히 있어 내 주식이 오늘 올라가나 떨어지나. 아, 올라간다, 또 올라간다고 본다고 더 올라가고 또안 본다고 덜 올라가고 그러나요? 그죠? 그냥 죽어라 보니까 직장은 직장대로 집중이 안 되고 나는 일도 안 하고, 그죠? 그럼 사장에 대한 이건 도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직장을 다니면서 시세를 보기 위해서 투자 공부를 해서 스마트폰을 켜서 듣는다. 직장 생활에서 충실히 할수 있을까요? 절대 좋은 일 아니죠. 주식시장에 떨어져 실시간으로 시세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보아서 여러분들이 시세 중독이나 걸리지, 뭐가 되겠어요? 시세는 궁금증과 주가 하락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재무 분석을 한번더 배우고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기업을 분할 매수해서 꾸준히 포트에 담고 간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되는 건데, 오늘도 그냥 급등 상한가 간다고 부실 종목 사가지고 그냥, 그죠? 물려가지고 전문가님 어떻게 정지됐어요? 어떻게 해결될까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한테 질문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죠? 어떻게 알아? 깡통난 종목이 언제 해소될지, 전문가가 뭐 신인가 그 기업에 들어가 봤나?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안 당하기 위해서는 좋은 종목을 사라는 거예요. 자꾸 부실 종목을 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전문가만 믿고 부실 종목을 사갖고 와요. 우리 이런데 와가지고 두 개나 정지됐어. 왜 그런 거예요? 다 부실 종목 추천해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부실 종목도 나중에 좋은 일 벌어지. 좋은 일 벌어지긴 뭐가 벌어져? 안 사야 되는 거죠. 깡통 나면 좋은 일 벌어지는 건가요? 단기간의 변동성을 위한 잡주의 투자를 지향하고 되고, 그죠? 이렇게 기업 분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변동성을 이용하는 잡주, 그런 걸안 만지게 되잖아요. 기업이 이익이 증가하는 우량주 위주로 매매하게 되고, 투자의 안정성과 수익은 저절로 높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안 보죠. 자, 그럼 지금 높여질 게 누구예요? 삼양식품이잖아요. 왜? 집콕이가니까 사람들이 움직이기 싫고, 대형마트 가면 불안하고, 어떻게요? 어떻게요? 뭐 삼양식품은 펀더멘털이 더 좋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리원들한테 내가 더 살아. 실적 또 좋아진다. 그죠?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라면, 저부터도 계속 나가기 귀찮으니까, 에이, 뭐 밥해 먹기도 귀찮고 그럴 때는 외식 대신에, 야, 라면 한 박스 사다 놔라. 그 라면 한 박스 사다 놓고 그냥, 그죠? 라면 먹을 때는 그 라면 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펀더멘털이잖아요. 집콕 때문에 더 그렇죠. 외식 나갈 거, 집콕으로 들어와서, 야, 그냥 오늘 귀찮은데 라면이나 먹자.
식구들이 그러면, 그럼 라면 더 팔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니까 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양식품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삼양식품 사라고 그랬더니 자꾸만 딴 데로 갔지. 어우, 저건 오늘 상 나가버리네, 진짜. 이런 것도 좋은 종목이에요. 돈잘 버는 기업. 어우, 멋있게 나갔다, 진짜. 어유, 전무관님, 왜 그러는 거예요? 이돈 버는 기업이니까, 그죠? 나노, 유전자, 뭐, 개수장치. 17억, 28억, 31억. 요렇게 돈 버는 기업을 사니까, 템플턴이, 유리원들. 어우, 전무관님, 괜찮을까요? 더 사. 괜찮아요? 오늘 상 나가게 생겼는데.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돈 버는 기업은 근처도 안 갑니다. 돈못 벌면 안 가요. 진원생명과학, 아이, 전 추천해 본 적도 없어요. 우리 유런들 안 합니다, 그거. 차라리 희젠을 사지, 그거 삽니까? 급등 아니야? 급등 하락을 줘도 안 삽니다. 왜? 원칙이니까. 투자자들이 어디 가는 길. 내가 부실 종목을 한번 만져서 수익을 짜릿하게 보면 또 부실 종목을 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면 어떻게 돼요? 10번 중에 잘하다 11번째 깡통 나버리는 거예요. 왜? 습관이 된걸 그렇게 한 번, 하루아침에 고치나요? 여러분, 습관된 게 하루아침에 고쳐져요? 그러니까 뭐래요? 3살적 습관이 얼마 간다? 77년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3살 버릇 77년 간다. 틀리나요? 저녁에 공부하고 우량한 기업을 상승 추세에 꾸준히 모아가는 추세 매매를 기본으로 한다면 당연히 조정 시 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아, 저 좋은 기업이야. 변곡점마다 매수하려고 애쓰면 고점에서 팔고 조정 시에 재상시 또 가격 트라우마로 인해 큰 수익은 영원히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 팔고 사고만 하다가 큰 수익이요? 전문가님 드디어 100% 넘는 수익을 받아봤습니다. 아, 100%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전문가님 드디어 내가 1000%를 넘겨왔습니다. 1000%요? 아이, 꿈의 주식인데? 텐베거 먹어본 적 있나요? 자, 나는 텐베거를 먹어본 적 있다. 그러면 1번 한번 눌러보시죠. 여기 90명이 오셨는데 한명 있을까 말까? 없을걸요? 템플턴은 그걸 해봤으니까 우리 위원을 10%로 만들어버리죠. 근데 뭐 내일 당장 3000% 갈 종목? 그런 거 추천한다고요? 그럼 엉터리 같은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내일 당장 3000% 갈 종목 있으면 본인이 사지 뭐라 여러분들한테 줍니까? 내가 사가지고 빨리 전문가가 부자 돼버리고 말지.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런 말에 다 유혹이 당해갖고요. 그냥 그거 보면 내일 당장 진짜 3000% 가나. 내일 당장 어떻게 3000, 하루에 제일 빨리 올라가는 게 30%야. 그런데 3000% 어떻게 가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냥 전부 투자자들이 그냥 돈 갖다 들이대고 있어요. 어우, 정말 답답해, 그죠? 답답해요. 자, 주식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개와 주인의 이론처럼 주인이 가는 방향을, 기업이 가치를 커지면서 가는 방향을 누가 따라가는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개처럼 따라댕기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갈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단기 주가는 변동 속에 등락을 하지만 중장기는 평균 회계에 따라 우상향하는 거예요. 뭐가? 가치가. 그러니까 주가도 따라오는 거겠죠? 이것을 평균 회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듯 평균 회계라고 그러면 또 가격이 평균 회계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가격이 평균 회계라는 게 아니에요. 가치의 평균 회계. 따라서 퍼나 그다음에 ROE나 그다음에 PBR이나 이런 것이 평균 얘기가 되는 것이지, 주가의 평균 얘기라는 얘기는 잘못된 이론이에요. 제대로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 19로는 지수 급락이 바닥을 모두 추스하겠다. 함부로 바닥으로 매수가다 물타기 하지 말라. 주가가 떨어질 때는 여러분 절대로 매수하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해도 여러분들은 합니다. 뭐가 뭐 장대 음봉이 나와서 어떻게 된다고요? 장대 음봉이 나와서 무슨 뭐 사야 된다고요? 또 주가가 떨어지는데 이걸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알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두두두두두두두 올라 두두두두두두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다 예측컨대, 무슨, 뭐 전문가가 다 예측합니까? 여러분 맞춥니까? 여러분도 못 맞추고, 템플턴도 못 맞추고, 다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떨어져서 이제 올라가려고 할 때 이때 사는 거예요. 아, 얘가 왜 이때 사나? 템플턴이 왜 이때 사줬을까? 추세를 전환했으니까 이제 나가겠구나. 왜? 주가라는 것은 내려가면 더 내려가는 경향이 있고, 올라가면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그럼 올라가는 거 사야 돈이 되는데도 자꾸 주가라는 것은 더 주고 사야 여러분이 돈이 되는 거예요. 깎아주면 사면 돈이 안 돼요. 깎아주는 거 사면 돈이 안 돼요. 이상하게. 더 떨어져. 그죠? 그럼 올라가는 종목 사야 돈이 되거든요. 근데 자꾸만 물타기를 하죠. 물타기가 뭐예요? 싸다고 더 사.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자. 그죠? 하나 배울 때. 자, 부자 되는 길. 야, 진짜 삼성전자 1,000만 원만 담고 35년을 왔으면 에이, 우리 아들한테 돈이나 벌어줘야 되겠다. 1,000만 원만 여다 삼성전자에 담아놓고 내비도 쓰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쯤 78억을 물려줬지. 78억을 물려줬어요? 아유, 우리 아버지 최고네, 진짜. 아버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나도 배운 거야. 누구한테? 템플턴한테 배웠어. 그죠? 템플턴한테 배웠어. 그래갖고 그냥 여다 그냥 묻어서 그냥 30년을, 35년 갔더니, 야, 우리 애가 이제, 그죠? 어린애가 그냥 해서, 에이, 쟤나 사줘야 되겠다. 35살 딱 됐는데 78억 줬어. 우와. 아버지, 나 평생 먹고 살아도 지장 없어, 이제. 왜? 아버지 덕분에 78억을 받았으니 뭐, 난 끝났지 뭐. 대한민국 최고의 손톱깎이가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예, 37. 제 방에도 지금 37이 있는데요. 37이 얼마나 전 세계에 날리고 이름을 날렸는지. 특허인데 미국에서 그걸 갖다가 뺏으려고. 그죠? 몰래 팔았다가, 그냥 사정사정하고 도와달라고, 나중에는. 하소연했던 항공사에도 자기네 37 써먹었다가. 일본은, 중국은 또 가짜 써먹다가 나왔지. 아, 그래갖고 이제 회장님이 돌아가시니까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는데, 돌아가시니까 아들이 세상에 뭐예요? 상속을 했는데 상속세가 얼마나야? 150억이야. 아니, 150억을 내면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그래갖고 그게 넘어갔대잖아요. 우리나라 이 법을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죠? 자녀한테 상속 가면 그냥 욕을 바가지로 하고 난리쳐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녀가 상속하면 재벌, 뭐, 재벌들이 다 하나같이 상속한다고 욕 바가지로 합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반대냐? 자녀가 사업을 계속 유지한다면 그걸 인정해줘야 돼요. 상속세를 150억을 내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독일처럼요, 상속세를 자녀가 그 기업을 계속 유지하는 한 상속세는 면제받아야 돼요. 단, 그 사람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이제 사업을 접으면 그것은 과중으로 받아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거는 누적으로다가 상속세를 받아야 됩니다. 왜요? 운영 안 하겠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계속해서 직원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그러는 것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히 상속세를 면제받아야 돼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주식시장에도 이해가 돼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으로 다시 상속했다고 해서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 이제 중계는 뭐냐. 횡령, 배임, 나쁜 짓 하는 것은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죠? 또 사업을 계속 유지해서 나라를 먹여 살리고 국민을 먹여 살리고 직원들을 먹여 살리고 이건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몰라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상속세는 면제해 준다. 단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할 때, 사업을 안 한다 그럴 때는 누적으로 누진 과세를 매겨서 상속세를 왕창 걷어들여야 됩니다. 그죠? 자, 또 갑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 좋은 기업이라는 게 동원 FMB를 샀으면 이게 돈이 얼마 부자 됐겠죠? 부자 됩니다. 리먼 사태 뭐 어찌가 됐다고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사가지고 그냥 콱 들고 갔으면 그냥 부자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 분석을 하면요. 그래서 재무 분석은 뭐다?
재무 분석은 여러분의 성공 투자의 비밀 지도다. 재무 분석은 성공 투자의 비밀 지도지만, 그럼 차트는 뭡니까? 차트는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이에요. 그런데 나침판을 갖다가 성공 투자의 비밀 지도라고 몰빵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상승으로 갈 거냐? 하락으로 갈 거냐? 알려주는데, 거기다가 있죠? 몰빵해. 그럼 기업 분석을 봐야 되잖아요. 재물 분석을 보면 성공 투자의 비밀 지도니까, 비밀 지도를 들여다 보니까, 좋은 일이 벌어지네? 그 비밀 지도를 봐야 되잖아요. 비밀 지도는 안 봐. 가는 방향만 보고 어떻게 해요? 차트 보고 가는 방향만 딱 점치고 있어요. 올라갈까, 떨어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차트쟁이들은 엄청나게 템플턴 욕하겠죠. 저 인간은 무슨 그저 차트를 갖다가 템플턴은 차트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반드시 가야 될 것은 기업 분석과 차트 분석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뭐죠? 그걸 퓨전이라고 그러잖아. 퓨전을 해야 깡통에서 자유롭고 정석으로 가는 투자를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잖아요. 종목으로 인해서는 아파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무 분석은 안 보고 수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그죠? 차트로만 하니까 뭐 오늘 급등 차트가 아니 그렇게 비밀지도 다 알면 그죠?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해도 자꾸만 차트로 뭘 다 하려고 그래요. 부실 종목이든 탁딱 맞든가요? 100%? 세상에 100% 주식 투자 방법이 맞는 거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두 개를 다 보는 거예요. 하나같이 하는 얘기잖아요. 명인 투자자들이. 재무 분석 없이 절대로 주식 투자하지 마라. 개인 투자자는 주식의 기업의 분석을 모르니까 재무제표에 실적이 올라온 거 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 윌리엄 오닐. 그죠? 주식 투자하면서 재무 분석을 보지 않은 것은 도박꾼이, 그죠? 상대방 패를 보지 않고 도박하는 행위와 같다. 피터 린치. 재무 분석 없이는 절대로 주식 투자하지 마라. 벤저민 그레이엄. 왜 이런 명인들이 하나같이 재무 분석을 하라고 그럴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안 해. 전문가도 안 해. 그리고 차트로다가 막 추천나가. 그러다가 정지되고 깡통 나. 그러니까 현대상선에서 깡통을 그냥 30명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투체자고 자랑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예? 자기가 돈 벌었다고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30명 깡통 내놓고도. 자, 저도 몰라요. 다 유리원들이 와서 얘기를 해주니까 알죠. 거기 들어갔다가 깡통 냈습니다. 1억을 까먹었습니다. 4천만 원을 까먹었습니다. 자, 또 갑니다. 아, 이런 좋은 종목을 샀을 때 여러분이 깡통 납니까? 주봉상 우상향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돈 벌잖아요. 지금 LG생활건강이 잘못됐을까요? 네? 어떻게 됐어요? 황제주잖아요, 황제주. 황제주. 와, 진짜. 이건 뭡니까? 주봉상 우상향 하잖아요. 그죠? 대단합니다. 여러분, 돈 벌어요, 안 벌어요? 돈 벌잖아요. 그죠? 자, 또 갑니다. 그런데 이런 거 사죠. 간만 후. 급등 상한가 간다고 먹다가. 물려가지고 깡통. 그죠? 깡통. 상한가 먹겠다고 불나방처럼 달려들다가 물려가지고 나오지도 못한 투자자 수두룩 많이 봅니다. 또 뭐예요? 아, 이노와이러스 잘 가고 있잖아요. 오늘 갔나 모르겠다. 자, 이노와이러스. 5G. 네? 아니, 오늘 또 올라가? 뭔 놈의 종목이냐, 이거? 아니, 이게 뭐예요? 남들은 떨어져서 그냥 시장이 박살 났다는데, 아, 얘는 그냥 꾸준히 가잖아요. 예? 아, 주봉상 지금 꾸준히 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런 거 들고 가면 그냥 돈이 저절로 되는데. 몇 년째입니까, 지금? 4년째 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오늘 급등 상한가 먹는다고 이상한 데 가서 있어요. 아휴, 나 급등 상한가 먹어야 됩니다, 전문가님. 그런 거 안 할래요. 급등 상한가가 좋아. 그죠? 진짜 그러네. 글로벌 재정 확대 정책.
5G 장비주 필요 가능성에 주가는 하락까지 버티고 있다. 영업이익 지속적인 기업에 동참하라. 누가 살까요? 이런 건 기관 외국인이 사는 거예요. 안 팔어. 그죠? 안 팔어. 진짜 그럴까요? 안 팔어, 나는. 너나들어나 팔아라잉. 그러면서 나는 안 팔고 있는 거지, 뭐. 누가 사냐, 얘네들은. 기관이 꾸준히 사고 있네. 좋은 일 벌어질려나? 여러분들 보면서, 아, 좋은 기업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주가야 늘 이렇게. 이것만 조정해도 큰일 나는 것처럼. 아이고, 나는 몰라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 저점을 그냥 계속 높여가고 있는데요. 뭐, 나는 안팔 거예요. 이기까 질까요? 그죠? 이런 걸 가서 여러분이 갖고 가면 시장이 폭락하든 뭐가 됐든 뭐 나는 돈 벌고 있는데 뭐. 그죠? 이런 건안 삽니다. 그래서 이런 건안 사요. 오늘도 급등 나가는 거 먹어야지 천천히 가는 건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짜릿하잖아요. 짜릿하다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짜릿하대요. 그죠? 수두룩 많이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짜릿하대. 아니, 시장이 떨어지는데, 그죠? 시장이 떨어지는데 얘들은 왜 올라가냐? 그죠? 시장이 떨어지는데 얘는 왜 올라가죠? 얘도 올라가나 모르겠다. KMW. 야, 너도 올라가냐? 너도 올라가냐? 오늘도 뭐 아예 전고점을 돌파해버리네? 아, 이게 뭐예요, 이거? 이런 종목 사람은요, 종목을 한 개도 안 가져. 이런 거는 주도주는 한 개도 없고, 맨뭔 종목이 있는 줄 알아요, 전부 다? 부실 종목, 그저 바닥에서 기는 종목만 잔뜩 들고 와. 그래갖고 막 40%, 50%, 뭐70몇프로 빠져갖고 들고 오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제 방에 들어오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가는 종목은 한 개도 없어. 무서워서 사보지도 못해. 그죠? 무서워서 사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냥 차트 바닥이라고 산 것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땅굴로 내려가 있어. 차트에 바닥 샀다고. 이게 왜 그러는 거죠? 재무 분석을 안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요. 기업이 돈 버는 건 보지를 않아요. 그냥 차트가 바닥인 거 샀다가 그냥 깡통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 그냥 전부 다 그냥 막70몇 프로 손실 나갖고 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디지털 업태 이게 투자할 종목입니까? 예?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는데 쫓아가서 사죠. 이런 거. 이거 뭡니까, 이거? 어디서부터 그냥 쭉 빠져가고, 770. 싸다고 또 이거 들어가요. 급등 나온다고. 그죠? 급등 나온다고. 상한가 나오면 그냥 좋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아주 그냥 땅굴로 장기간 정지됐다가 또 나와가지고 또뭐 살아보겠다. 차트가 바닥이라고 또 샀다 그냥 물려있고요. 투자자들이 전부 빨리 버려라. 그럼. 그죠?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투자를.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여러분 못 이겨요. 그죠? RFH에서 잘 나가지. 오늘은 어떻게 됐냐? 오, 오늘도 너도 나갔냐? 한번 보자. 이런 종목 들고 가면 아무 걱정도 안 하잖아. 또 나가네. 어우, 전고점 돌파네. 나는 뭐 있어요? 그냥 쭉 올라가고 있는데. 가만히 들고 가지. 삼통신 사지 말라 그랬더니, 삼통신 사지 말고 이런 거 사라고 그러면 또 삼통신에 가서 SK텔레콤, KT, LG유 플러스만 뒤따 사요. 이런 종목은 안 사고요. 너무 많이 갔잖아요. 너무 많이 갔어. 그러면서 안 사요. 그러고 가서 SK텔레콤 삽니다. SK텔레콤이 엄청 좋다고 하더니. 샀더니 어떻게 했어요? 얘는 땅굴로 내려가고 있고, 그죠? 그죠? 얘는 땅굴로 내려가고. 이거 사지 말라고 그래도 자꾸 사요. 땅굴로 내려가고. 저놈은 올라가고 있어. 너 어떤 거 살래요? 그래도 SK텔레콤 사실래요?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안목을 얘기해줘도 그냥 죽어라 이거 사는 거예요. SK텔레콤이 얼마나 좋은 종목인데, 좋은 종목인데 죽어라 사고 있고요. 템플턴의 식구는 이런 거안 사고 누구 사요? 차라리 RFH 사라. 그게 돈이 되는 거다. 또 갑니다. 또 갑니다. 자, 이건 뭐예요? 사이버 결제. 잘 가지요? 시장? 난 몰라요. 시장 난 모릅니다. 떨어졌어요? 아니 또 올라가네. 아니 시장 떨어진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죠? 그러면서 얘는 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비대면, 집콕, 결제, 어떻게 해요? 인터넷, 들어가서 물건 사. 저부터도 에이 그거 뭐 이마트 갈라니까 그렇고 집콕에서 주문하자.
택배 회사, 그다음에 그죠? 결제 종목 다 나가겠네. 시장 떨어져? 알바 없어. 우리 유료원들은 더 사, 더 사, 더 사, 더 샀어요. 또 올라갔네. 수익 깔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시장 폭락하는데 가잖아요. 이런 걸 사서 들고 가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에이, 전고점이나 돌파해가지고 그냥 역사적 고점으로 막 넘어가라. 그죠? 그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투자라는 거는. 기업을 보는 눈이 있어야 저렇게 들고 가니까 돈이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돈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죠? 안 팔어. 멀리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가잖아요. 남들 떨어지고 아우성인데 쟤는 뭐야? 독불 장군인가? 왜 그러는 거야? 예, 펀더멘털이 좋으니까. 우리 연들은 사세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들고 갑니다. 단기간에 고수익 환상을 접어라. 주식투를 강의하다 보면 단기간에 다 고수익을 누리려고 급등 장악가 먹으려고 아침부터 지금 눈 비빕니다. 그죠? 당연히 주식투자는 수익을 내게 존재하지만 종목만 잘 선택하면 하루에도 상한가로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는 그 변동성에 황홀함에 빠져갖고 소위 대박을 내려고 투기적으로 접근하다가 부실을 보유했다가 어려움 당하는 경우를 수두룩 많이 봅니다. 부실이 만지지 말라 그랬더니 부실이가 뭔지를 또 몰라요. 왜? 그냥 전문가가 추천하면 그게 부실인지 뭔지 알게 뭐야. 그죠? 한계 기업을 막 투자 추천하니까 그냥 삽니다. 그래갖고 막8,500 질러가지고 그죠? YG 플러스에다가 그냥 8,500 질러서 지금 5천만 원 이상 까먹고요. 아, 좋은 종목 사면 우리가 덧나나? 그냥 그렇게 한다고요. 지금도 그래요. 종목은 그냥 수백 개 종목 들고 와가지고요. 이게 돈 됩니까? 돈이 안 돼. 그렇다고 그냥 1억을 몰빵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만. 자, 스타 모빌리티도 이거 웃기는 종목이죠. 그죠? 여러분, 이거 추천받은 사람 있어요? 주식 투자는 기업의 가치와 성장성을 보고 기업의 미래에 투자하는 행위예요. 투기가 아니라 투자라는 거죠. 자, 정부에서 정책이라는 게 뭐예요? 주식이라는 건 투자하라고 그랬지. 여러분들한테 투기하라고 그랬을까요? 투자해서 돈 버세요. 그죠? 그럼 우리 투자하면 되는데 투자는 안 하고 뭘 하고 있어요? 투기를 하고 있죠. 자, 카지노에 가서 즐기고 노세요. 그럼 어때요? 돈 벌라고 거기서 악다툼을 벌려요. 그러니까 깨지는 거잖아요. 투자하라면 투자 안 하고 도박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깨지는 거지,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아, 정부에서는 돈 투자해주고, 기업에다 돈 투자해주고, 좋은 기업 사가지고, 여러분도 과실을 나눠 먹으세요. 부자 되세요. 그랬더니, 거기 가서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상한가로 투기해야 됩니다. 투기하니까 깨지는 거고. 자, 카지노 강원랜드 만들었습니다. 멋지십니다. 여러분 놀러 가세요. 즐기고 오세요. 아, 그랬더니 가가지고 즐기고 오질 않고 뭐지? 돈 달라고 덤빕니다. 그러니까 돈 깨지는 거지 뭐. 아, 즐기랬더니 돈 벌라고 덤벼. 깨지는 거고. 투자하라고 그랬더니 투기하고 앉아 있고. 그렇잖아요. 과천 경마장에 가서 여러분 즐기세요. 그죠? 그냥 10,000원 갖고 1,000원씩 투자해 갖고 그냥 하루 즐기고 오세요. 그랬더니 가서 돈 벌겠다고 그냥 있는 대로 10만 원씩 그냥 펑펑 쏘고요. 거기다가 또 VIP실에 가서는 또 아예 말을 했다가 그냥 걸어서 2,000만 원씩 걸어버리죠. 그러니까 깡통 나는 거예요. 막권사서 허랬더니 10만 원 이상 사지 말라고 막아놨더니 아예 VIP실에 가서 뭐를 해요? 투기한다고 도박꾼들 모여가지고 말에다가 돈 걸어갖고 한 번에 그냥 2,000만 원씩 배팅했다가 깡통난선도 코미디언이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자꾸만 하니까 어떡해요? 그래도 짜릿합니까? 주식 투자는 그래서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가치를 보고 미래에 투자하는 행위다. 이러한 투자의 기본 개념을 무시한 채 대박난 노리는 주식 투자로 접근하다 보니까 투기적 수익률로 인해서 손실과 수익 반복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수두룩하게 많이 본다. 여유를 가지고 실력을 키워가면서 긴 안목으로 올바른 투자를 해나갈 때 훌륭한 기업가가 부자 되듯이 여러분이 노후 보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자산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산가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도 투기꾼 해가지고 아들한테 투기꾼 가르칩니까? 여러분 자녀한테도 똑같이 주식을 가르쳐서 부자 되는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저 역시 조카도 그렇고 제 아들 녀석도 그렇고 다 부자 되는 길을 가르치지 오늘부터도 아침부터 그저 상학과 먹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친 적은 저는 없습니다. 자산가가 돼야 될거 아니에요. 노후 보장을. 우리는 인간은 끊임없이 살 수는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고 그저 잘났어도 결국 자기 인생은 정해진 기간만 살다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왜? 노후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냥 까먹으려고 덤비고서 그냥 있는 대로 잘 모르는데 몰빵해서 깡통 나고 그러면 여러분만 다치면 괜찮아요. 여러분의 걸려있는 다 자녀들, 부인이나 남편이나 가족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요? 여러분은 돈을 잃을 걸 생각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투자하라. 주식 투자를 동업자 정신으로 꾸준히 저축하라고 했더니 그런 기업이 대한민국엔 없대요. 주가가 잠시 떨어지면 참지 못하고 그저 손절하기만 바쁩니다. 전문가님 떨어졌습니다. 아까 봤죠? 그죠? 자, 여기서도 봤어요. 뭐, 나노엔텍. 자, 순식간에 자기 가치를 따 올라와서 가치가 있으니까 시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왕창 떨어졌었다가 다 복구해버리고 더 넘어갑니다. 어떻게 볼 여러분은 보실 거예요. 그런데 손절한다고요? 뭐 3%의 칼같이 손절한다고요? 10%의 칼같이 손절한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여러분 하지 마세요. 좋은 종목을 가서 있으면요. 이렇게 떨어졌어도 순식간에 30% 떨어져도 도로 올라와서 여러분을 수익으로 안겨주는 게 좋은 주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주식을 여러분이 샀을 때 부자가 되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조금만 떨어지면 손절해버려요. 그죠? 손절해버리면 이 수익을 받았을까요? 손절 안한 사람이 이걸 버팅겨냈으니까 지금 수익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이런 들고 있습니다. 제가 사세요. 더 사세요. 또 올라가 더 사세요. 와장창 떨어졌습니다. 안 팔았습니다. 버팅겼습니다. 지금 수익으로 또 다. 여기서 샀으니까 마이너스 났다가 지금 수익으로 돌아왔잖아요. 얼마큼 수익 났나, 이게. 뭐가 걱정이에요? 부실 종목 샀으니까 걱정이잖아요. 주가 변동성을 견디기 위해서는 자금을 적절히 분산하고 포트를 구성한 뒤 중장기로 보유하면 주가 변동성을 분명히 이길 수 있잖아요. 이 폭락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유리원이.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그냥 보유했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은 왜요? 수익이 더 커졌지, 오히려. 전고점을 돌파했으니까. 더 커졌잖아요. 그게 기업이에요. 문제는 포트의 다양성을 무시한 채, 그죠? 종목백화점을 만들거나 엄청나게 종목 430종목을 들고 옵니다. 이게 뭔지를 몰라요. 430종 종목백화점을 보면 무조건 돈 번다고요? 존버글이 말하는 종목백화점 만드는 건가요? 적정히 분산을 해서, 왜? 업황별로, 업종별로 분산을 해서, 그 다음에 시가총액별로 분산해서 이걸 들고 가야 되는데, 한 업종에다 몽땅 10종목을 담아놓고 분산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가르치는 전문가들도 수두룩 많아. 인터넷 들어가 보면. 몰라요. 전부 다. 그리고 내가 뭘 잘못하는지를 몰라. 그죠? 뭐, PBR이 3배 가면 뭐, 고평가됐다고 그러질 않나? 그죠? PBR이 3 가면 고평가됐다고. 아니, 그러면 이거 무조건 팔아야 되겠네? 더전 비전. 예? 아니, 봐봐요. 더전 비전이 PBR이 지금 6.6인데, PBR 3 넘어갔으니까, 팔았으면 벌써 옛날 끝났네? 지금까지 들고 온 사람은 뭐 누구예요? 여러분이 뭘 너무 잘못된 강의를 너무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강의. 그죠? 잘못된 강의죠. 한쪽 업종에다가 몽창 담아놓고 분산 투자했대. 그렇게 해야 돈 번대, 또. 기업에 대한 이해를 너무 못해가지고요. 수두룩 많습니다. 저는 유명한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죠? 이름이 날려 있는 전문가도 아닙니다. 매스컴에 올라가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 피터 린치가. 포르노 전문가? 그죠? 여러분이 그럼 거기다 투자하는 투자자는 또 뭐요? 연예인 투자자래요. 잘못된 판단.
사실을 아는 순간 여러분이 정정을 해야 되는데 정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뭔지를 모르니까 교육을 안 시켜줘요. 주식에 대한 교육이 돼야 되는데 교육은 안 시켜주고 오늘도 급등 나간다고 그냥 부실 종목이고 뭐고 막 추천 나가는 거예요. 잘 되면 네 사정이고 안 돼도 네 사정이야. 그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석으로 가는 길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알면서도 근거 없는 희망으로 고집하게 되고요. 포트는 시가총액별 업종별로 감안해서 포트를 만드는 건데 무조건적인 종목수만 늘리면 분산인 줄 알아요. 그 수익 내기 어려운 겁니다. 왜 그렇죠? 그걸 역사적 평준화 시킨다는 거예요. 포트를 역사적 평준화 시키면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는 거예요. 시장 수익률은 얼만데요, 전문가님? 시장 수익, 대한민국의 주자 코스피가요, 85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라온 거요. 연 수익률이 38%입니다. 지금은 떨어져서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 제가 계산할 때 38%예요. 미국 시장은 얼마였냐? 연 수익률이 52%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워런 버핏이 기자가 질문할 때 아내한테 주식을 권하면 어떤 주식을 권하겠습니까? 대본에 뭐라 그래요? 저는 아내가 주식을 모릅니다. 차라리 시장 상승률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인플레이를 이기기 위해서라도 인덱스 펀드를 권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업종 간 시가총액별로 나누어서 중장기 투자를 과실을 나눠 갖는 건데 뭐한 업종에다 몽땅 담아놓고 분산 투자했대. 그죠? 재밌죠? 종목백화점을 만들어 놓고 나는 분산 투자했대. 그러니까 돈 많이 벌 거래. 벌긴 벌죠. 3년 동안 제 방에 왔는데, 3년 동안 포트를 가서 백몇 종을 들고 있는데, 딴5% 났더라고. 3년 동안 수익률이 딱 5%야. 이게 바로 역사적 평준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 떨어졌으니까 또 형편없었기 마이너스 됐겠죠. 무조건적으로, 그죠? 나누는 게, 분산을 무조건적으로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지금 시장은 이 1939년도에 존 템플턴이 했던, 그죠? 백사 종목을 사서 34개가 깡통나고 10만 불을 시장하고는 달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깡통나는 종목을 안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자, 존 템플턴 역시 34개 깡통 났습니다. 그죠? 그럼 깡통 나는 종목을 안 사면 수익률이 더 높아졌겠죠? 왜그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깡통 나도 괜찮습니까?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업종 간 시가총액별로 나누어서 중장기 투자를 가는 거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여러분이 가는 거지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간다? 저는 그건 절대 반대죠. 자, 그러니까 좋은 종목 어때? 스타 모빌리티, 이게 또 뭐냐 하면, 피해액이 1조 6천억에 달하는 라임 자산 펀드가 환매 중단 사태를 벌였죠. 근데 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수백억을 펀드를 빼돌려서 스타 모빌리티 회사를 차렸습니다. 이 과거에 인터불스입니다. 태어나서 돈도 못 벌어보고 그냥 가버렸어요. 지금 압수수색 들어가고요. 라임 사태 배후로 지목된 회장님 실소유한 걸로 알려진 곳이 이 스타 모빌리티입니다. 잠깐 볼까요? 참, 어제 뉴스 나왔더라고요. 아니, 태어나서, 이 기업이 태어나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맨날 상한가 가다가 종치고 상한가 가다 종친 거예요. 그럼 이런 거 여러분한테 장기 적립시키고 투자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뭐예요? 깡통이지 뭐예요? 올라갔으면 뭐합니까? 이때 못 팔았으면 그냥 깡통이지요. 근데 정지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WFM 이런 종목들이 꼭 이름을 잘 바꿔요. 부실이가 특기가 뭔지 아세요? 부실 종목의 특기 대주주의 지분이 없거나 아니면 이름을 자주 바꾸거나 아니면 사장이 자주 바뀐다는 거. 예? WFM 얘가 그럼 이름 안 바꿨을까요? 조국 펀드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100억을 투자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뭐죠? 2차 전지 사업 벌린다고 아우성 치다가 정지. 이제 깡통으로 가겠죠.
이건 누구야, 이거? 부실 기업이잖아요. 이름 바꿨지, A1N. 자, 이름 잘 바꿉니다. 아까 또뭐 스타 모빌리티 이름 안 바꿨을까요? 인터불스. 항상 부실 종목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실 종목을 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좋은 종목 사라는 거예요. 그죠? 또 갑니다. 지코, 우리 유럽도 들고 왔어요. 뭐 차트가 간다고 뭐 샀다가 와가서 또 상한가 주더니 그냥 정지돼 버렸어. 정지. 다 들고 온 종목입니다. 전문가들이 다 추천한 종목이에요, 다. 액션 스퀘어. 이것도 뭐예요? 라임 자산의 펀드 종목, 깡통. 바른전자. 이것도 들고 왔어요. 상한가 간다고 먹으려고 됐다가 근데가 정지됐어, 이제. 어떻게 될까, 이거? 아, 여러분이 한번 돈을 버는 종목을 좀 보라고 그래도 진짜 안 봐요. 제발 좀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영업이익이 시뻘건 종목들은 좀 만지지 마세요, 이거. 이거 뭡니까, 이거. 예. 유보율 까먹고, 그죠. 증자 나오고, BW, CW 발행하고, 영업이익은 맨날 적자고요. 3년 연속 적자고. 그러다가 이제 깡통 나는 건데, 그냥 죽어라 삽니까? 왜? 차트가 갈것 같대, 뭐. 차트가 무슨, 뭐. 그죠. 상한가 간다고. 그냥. 아유. 부실 종목 사가지고 꼭 깡통 내는데도 자꾸만 사요. 투자자들이. 제발 이런 거 하지 말자. 제가 신신당부하는 게 수도 없이 제가 유튜브 방송하면서 그러잖아요. 제발 이 시뻘건 종목 많은 종목들은 사지 마. 3년 연속 적자기요. 이 엑스온에서도 운영자들이 끊임없이 전문가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예요? 3년 연속 기업, 적자 기업들 추천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깡통 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이걸 사갖고 온다니까요. 그래서 돈 벌겠다고 상한가 가는 거돈 벌겠다 정지돼서 돈 까먹고 이제 언제 해소될까요? 템플턴이 압니까? 여러분이 압니까? 해소돼서 돈 본전 찾을까요?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아주 제가 신신당부합니다. 내 사전에 부실 종목 만지지 말자. K열모터 얘도 마찬가지. 감자하고 증자하고 아우성 칩니다. 그래도 해석이 안 돼요. 그죠? 차트 보고 산다고요? 응? 차트 보고 산다고요?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이야. 또 이건 뭐예요? 한진해운. 이거 추천 또 무지하게 많이 했죠? 템플턴은 이러면 추천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영업이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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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 이러는데. 그럼 여러분한테 추천 안 하는 게 뭐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국전력 추천하는 거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제 무료 방송을 보면서 한진 한국전력 추천하는 거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 템플턴 자격 없죠. 템플턴 자격 없습니다. 왜요? 돈못 벌잖아요, 한국전력. 왜 자꾸 여기에 넘석대는 거예요? 맨날 적자 기업인데. 맨 적자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없이 여기서 팔고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한없이 흘러내리는 게 뭐요? 돈을 못 버는데. 아니, 돈을 못 버는데 왜 여기다 자꾸만 동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이 적자 투성이잖아요, 지금 계속. 그거 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차트가 전부입니까? 올라가는 척하다 또 떨어지고, 올라가는 척하다 또 떨어지고, 이게 뭡니까, 이거? 예? 그러니까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거나 누구 사요? 개미들이 사는 거예요, 개미들. 기관 외국인 다 도망가는데, 기관 외국인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개미들은 주거나 사요, 본전 찾아야 되니까. 아직 때가 아니다. 돈벌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그래도. 돈을 못 버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잠시 그러면 또 그래서 지금은 약세장이기 때문에 비중을 줄였어야 했지만 비중을 줄이지 못한 종목은 평당가를 낮추려고 절대로 물타기 하지 마라. 그죠? 절대로 물타기 하지 마라.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수 있는 전문가는 세상에 없다. 펀드 매니저도 없다. 신도 모른다. 여러분이 떨어질 때는 주식 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신신당부하고 싶으면 떨어질 때 주식 사는 것은 망하는 길로 간다. 올라갈 때 주식 사는 거예요. 그래야 돈이 되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배워야 돼요. 자, 노래도 한번 듣고 갑니다. 세 번째 가기 전에, 그죠? 노래 듣고 갑니다. 자.